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확진 환자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9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지인 한 명이 확진되어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며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버스 등을 이용하여 음식점, 슈퍼마켓, 웨딩숍 등을 방문하였고 장시간 체류한 버스와 음식점, 슈퍼마켓 등에 대한 환경소독은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확진자는 3번 환자의 접촉자의 확진 환자입니다. 이 여섯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5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 가족 2명이 확진되어 입원 중이며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교회를 방문한 바가 있으나 1월 27일 세 번째 확진 환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자가격리를 하고 계셨던 상태입니다. 환자가 머무른 집과 교회 등에 대해서는 환경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1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 주로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촉자는 동거 가족 2명이었고 환자의 발병일 이전에 접촉한 일상 접촉자가 19명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진자는 1월 21일 중국 우한 체류 중에 근육통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상 발현 이후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는 어저께 저희한테 인지가 돼서 현재 전북 도하고 같이 동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홉 번째 확진자는 다섯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1월 30일 접촉자로 통보받았으며 증상 발현 이후에는 자택에 머물렀다고 하였습니다. 열 번째 확진자와 열한 번째 확진자는 같은 가족으로 1월 31일 확진되었습니다. 열 번째 확진자는 1월 29일 두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열한 번째 환자는 1월 30일 몸살 기운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환자는 열 번째 환자의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함께 지인의 집과 미용실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환경소독은 완료하였습니다.